우리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준동사의 일부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의 그런 패턴을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또 필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떨까요? 여기다 할까요? 네, 일단은 동사를 크게 뭐랑 뭘로 나눈다? 네, 정동사와 준동사로 나눈다. 그래서 이 정동사가 바로 뭐다? 뭐다? 예. 문장에서의 동사예요. 문장의 동사. 그리고 준동사는 뭐다? 이거는 무늬만 동사다. 자, 무늬만 동사다. 그 말은 뭐다? 실제로는 동사가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준동사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세트로 먼저 챙겨놓고 넘어가야 돼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범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 같은 경우를 열거 나열식으로 여러 문법 사항을 쫙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당연히 영어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영어 문법은 이제 얼추 계산해 보면 2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절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시문이 많아서 그렇고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실제적으로 한두달 정도 뭐 전혀 모르는 나라 가서 산다고 해도 2개월 지나면은 얼추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500단위면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생활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학문적인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 동명사 파트를 넘어가기 전에 준동사라고 해서 이 동명사가 투부정사랑 분사와 같이 하나의 패밀리구나. 그걸 먼저 인식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뭘 챙겨야 되느냐? 이 준동사가 무늬만 동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자, 동명사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동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거다. 물론 이제 영어 뜻은 이게 제룬드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명사로서 사용되는 거를 우리가 좀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 동명사의 형태와 기능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에 ing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가 되니까 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다시 옛날의 기억을 우리가 좀 떠올려야 돼요. 뭐 팔분사랑 문장 성분 네 가지 기억하세요 혹시? 팔분사 뭐 있었죠? 네, 뭐? 네, 명태, 대가리, 형, 동태가, 부산, 전기줄에 접촉하다가 감전사했다. 얘가 바로 뭐였다? 얘가 팔분사였죠? 기억나세요? 얘가 팔분사였습니다. 이거를 이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문장 성분이랑 합쳤을 때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게 명사랑 대명사가 가능하다. 또 보호가 될수 있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가 가능하다. 동사가 되는 거는 동사는 동사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걸로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자기 자신이나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주고,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문법의 그 시작이죠. 그죠? 이제 이거를 먼저 챙긴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챙겨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명사, 명사에 ing가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곧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는 동명사는 문장의 주어, 그리고 보어,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원래는 어느 자리?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준동사라는 애가 이렇게 다른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역할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은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죠. 다음 페이지로.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뭐냐? 준동사는 동사로서의 성격을 취하기 때문에 모든 동사는 주어를 취하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취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럼 의미상의 주어를 취하는데 어떠한 스타일로 취합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게 소유격 혹은 목적격으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요. 어떻게? 뭐 이런 거. I'm sure that he will come. 나는 확신해. 뭐 그가 올 것이라고. 그럼 이거를 I'm sure of he's coming. 왜? 오긴 하는데 누가 오는 거냐? 오는 거에 대한 주체가 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격으로 he's를 집어넣어서 com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he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생략을 하겠죠. 왜?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면 이거를 또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것 때문에? 경제성의 원리 때문에. 예. 그런데 경제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장의 주어랑 다르면 따로 적어줘야 된다. 어떠한 식으로 적어놓느냐? 소유격을 써서 적어준다. 이게 왜 하필 이게 소유격입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와요? 명사 형태가 오죠. 그죠? 우리 그 야구 같은 거할 때, 뭐 타자가 이렇게 공 쳤어요. 그러면은 수비하는 사람들이 막 받을 때 마이 볼 하면서 받잖아요. 공이 있는데 뭐 나의 볼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온다. 이 문법 상황을 여기다가 이제 확장을 지금 시켜서 쓴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주어긴 하지만 소유격을 써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거밖에 이제 익셉션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 스포큰 잉글리시에서는 소유격 대신에 뭘 쓴다? 목적격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이 영어 문법이 인간과 같아서 태어나고 나고 자라고 또 퇴화하고 그리고 이제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변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언어는 문법적인 쪽은 퇴화합니다. 어떻게? 점점 단순화돼요. 복잡한 건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목적격은 사실은 투부정사가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을 취하는데 동명사는 소유격을 취하고 두 가지가 헷갈리니까 점점점 이제 목적격으로 통일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통상 언어는 그 의사소통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뭐 스포컨에서 먼저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시간 지나면은 이 부분, 소유격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챙겨주시고. 선생님, 탭스는 어떻게 나옵니까? 탭스는 그 최신 문법을 반영해요.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면은 이 아래쪽이 더 챙겨져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의 시제. 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뭐냐, 준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적인 면을 그대로 지금 따고 있는 건데, 이 단순 시제, 그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일단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준동사 자체는 시제가 있는데,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 동사가 유일하게 시제를 가지고 있죠. 팔품사 중에서. 하지만 준동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기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장의 동사와 준동사가 시제가 같으면 그냥 단순 시제. 문장의 동사와 준동사가 시제가 같지 않으면 완료 시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완료라는 건왜 그렇습니까? 시제가 같지 않으니까 지금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패턴을 지금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의 ing가 이게 이제 형태잖아요. 이거를 단순 시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니까 have의 ing 형태. 그래서 having 과거 분사는 그대로 내려와요. having pp. 그래서 이제 완료 시제의 형태를 having pp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having pp. 되셨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그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 완료라는 거는 시제 현재 완료가 아니고요. 문장의 동사보다 그 시제가 문장의 동사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완료라는 거를 지금 역시 차용한 거예요. 그 이해되시나요? 이건 전혀 암기할 게 아니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단순 동사는 그냥 뭐 단순하죠. He's proud of being rich. 자, 그냥 그가 부자인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오케이. 현재 자랑스러워하고 현재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첫 번째 문장, He regrets having been lazy. 자, 그는 후회해요. 뭐를? lazy. 지금 현재 lazy 한게 아니라 과거에 lazy 했던 것, 그것을 현재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사긴 한데 어떤 거 과거에 게을렀었던 것을 현재 후회한다라고 해서 시제가 좀 다르죠. 이렇게 들어간 게 지금 완료 동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상에서는 본 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것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원래 기본 개념은 요거예요. 정동사의 시제와 같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거. 되셨나요? 오케이. 이게 투부정사 분사 다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정에 대한 부분도 다 앞에다 부정을 쓰면 돼요. 역시 준동사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 이걸 각각 다 나눠갖고 지금 그 서술에서 그렇지 다 준동사라는 개념으로 한 방에 다 처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비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품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명사예요. 그래서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현재 분사는 형용해 주니까 어떤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동명사와 부정사의 비교. 뭐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셔도 되고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도 별표를 하나 쳐놓죠? 텍스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문법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유난히 얘가 글씨가 좀 크죠? 예. 동명사와는 목적으로 취하는 중요한 동사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암기하면은 안 되겠고 이해를 먼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현재예요. 수영 좋아하세요?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자, 7살 때 물에 퐁 빠졌는데, 좋아, 자유로워. 막 이래. 자, 그러면 지금 이 enjoy라는 거, 나는 I enjoy swimming인데, 과거에 수영을 즐기는 내가 현재도 지금 즐기고 있죠. 뭔 소리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거? 이걸 이제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동명사라서 이제 동을 제가 강조해가지고 설명하는데 계속 현재 지금 즐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enjoy라는 동사 자체가. 그래서 I enjoy to swim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수영을 할 것을 즐긴다. 이게 넌센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사들의 공통점은 뭔가 과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mind. 어떻게 해요? Would you mind 뭐 smoking in here? 여기서 담배 피는 거 꺼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꺼리다. 과거부터 안 좋아하는 건 우리 옛날부터 계속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그 담배 피는 거 되게 극혐하는데, 그러면은 옛날부터 싫어했어. 그럼 지금도 싫은 거예요. 어떻게? 동시적인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의 특징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부터 계속 고려어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부터 나온 어떤 특정한 이슈를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오고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공통점은 동시성이다라는 걸 챙기면
됩니다. 뭐 기법도 마찬가지죠. 과거 해오던 걸 지금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 여기 지금 연결시켜서 부정상황을 목적으로 치유하는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부정사는 이제 투부정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wish, want, hope, expect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이 전치사 to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챙기면 되겠죠. 예. to는 뭐예요? 뜻이 어디 어디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어디 어디로 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어디 어디로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to가 방향성이니까 시간은 과거로 갑니까? 미래로 갑니까? 시간은 미래로만 가요. 그러니까 시간은 미래로만 가니까 어떻게? 굳이 이거 따지자면 과거랑 현재는 ing가 점유하고 있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부분은 뭐 to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미래성이 있어요. 왜?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앞으로 필요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통적인 그 미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동명사 쓸 때, 부정사 쓸 때 뜻이 달라지는 거.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컨셉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이제 전혀 뭐 어렵지는 않죠. 보통 이제 스타바인지 투부정사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만두는 거고, 뭔가 하기 위해, 이거 미래성이죠. 그죠? 뭔가 하고 있는 걸 그만둔다, 이거 동시성이죠. 그러면 클리어합니다. 동명사, 과거, 현재 다루고 있으니까 과거, 투부정사, 미래. 그래서 remember ing, 과거의 일, remember 투부정사, 미래일이에요. 챙겨주시죠? 이렇게 바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얘는 별표, 3번은 자, want 플러스 동명사라고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능동형으로 수동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 want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수동의 느낌이다. This car wants repairing.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별표를 쳐주시라. So this car wants to be repaired.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굳이 공식화 시키면 to be pp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뭐가 된다? ing랑 동일한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want나 need 이런 경우에 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넘어보시죠. 그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수거 있습니다. 이 부분은 if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be used to ing, 뭐 be accustomed to ing. 그 이거 빈출로 잘 나왔어요.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used to,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보통 이 세 개 놓고 많이 이제 비교를 많이 하죠. 예, 어떤 차이 납니까? 여기까지 네 개. 일단 이거는 사용되다라는 수동태,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조동사.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좀 하셔야겠는데, 자, 구별하는 근거는 앞단이나 뒷단 뭐 이런 거, 그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 앞에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챙기면 돼요. 자, 여기서는 사람이 주어로 나오면 ing, 사물이 주어로 나오면 동사 원형, 그렇게 챙기면 됩니다. 왜요? 사물 be used 투부정사는 뭐합니까? 이 투부정사 하는데 이게 사용되곤 하다 이거고요. 사람 be used to ing는 ing라는데 익숙해지다예요. 자, 사물은 익숙해지지 않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문 나온 게 주어가 다 사람이 나온 거예요. 왜? 그 ing 패턴이기 때문에.
되셨나요? 오케이. 더 심플하게 안 됩니까? 이거 그냥 나누면 돼요. 사물이 be used, 사용된다. 뭐 하는데? 투부 정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거는 사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패턴이니까 익숙하다라는 걸로 가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번. Object to ing, look forward to ing, devote to ing, contribute to ing. 입으로 암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용적 용법이라고 해서 지금 그 21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입으로 암기하세요. 그 중에 3번은 별표 하나 더 치시고, 그리고 2번하고 3번하고 연결시켜 놓으세요.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은 뜻이 반대입니다. 어떤 거 하나 때문에? from 때문에. 2번과 3번은 from 하나 때문에 뜻이 반대가 되니까 챙겨 놓으면 좋겠고. 자, 그 여기서는 지금 뺄거 없습니다. 다 암기하셔야 돼요. It is no use ing. 뭐뭐에 소용없다. There's no ing. Cannot help ing. Feel like ing. 이제 암기하실 때 입으로. 어떻게? Make a point of ing. 뭐 이렇게.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 be far from ing. 오케이? 그 ing를 빼고 암기하면 또 헷갈려요. 그 입으로 암기하세요. 입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ing가 튀어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뭐, on ing, 뭐, 뭐 하자마자. 이거는 리딩 할때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좀 부연을 한번 하자면, 에듀스는 에듀죠. 뭐뭐 하자마자, 문화 엔진은. 자, 그랬고,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명사 문사 전환, 문장 전환, 뭐, 이런 거 있고, 도우나 챙겨서 보시고요. 문제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네요. 그 준동사가 가장 메인으로 지금 출제가 되는 문법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분이 공부가 지금 품이 많이 들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섹션을 지금 20개로 나눠서 20타임에 걸쳐서 이제 문법이 설명되긴 하지만 준동사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비중이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스텝 2 가보시니까 92페이지에 이 동명사가 뭐냐? 본동사가 될수 없고 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명사와 관련된 관용적인 표현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아까 제시했던 뭐 20개 넘는 거 그거 다 이제 입으로 암기. 같은 내용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얘기했던 거. 5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투부정사는 미래성, 동명사는 동시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forget 같은 경우도 미래성이니까 앞으로 할 일을 잊어먹는 거고요. forget ing는 과거 했던 거를 잊어먹는 거죠. 적용되시죠? 이렇게 또 미래성, 동시성 그 개념으로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서 6번. 동명사 관련 주요 표현들. 이렇게 뭐, when it comes to ing. 다시 한번 또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눈도장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decide to 부정사 consider ing. 이 패턴.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 이런 거고요. 자, 시험 보기 전에 봐야 될 포인트. 지금 포인트가, 9개. 자, 한 면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해서 조금 빡빡하긴 한데, 얘네들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쭉 챙기면 돼요.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를 합쳐진 그런 부분이라서, 투부정사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건 지금 적어도 이 페이지에 있는 건다 이해를 해야지, 탭스 문법을 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위해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자 드린 거였고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뭐 뒤에 기출 변형 문제 이렇게 준비된 거 12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